어머니는 이거 한다니까 뭐라고 하셨어요? 되면 좋겠다 이런 느낌?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진 않았어. 좀 어렸을 땐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요즘은 왜 나만 이러지? 이랬는데 한참 예민한 그래서. 때니까 얼마나 됐어? 그렇게? 100일 때부터? 완전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스트레스가 있겠네. 좀 있어요. 좀 그런 거 있잖아요. 엄마 아빠랑 가족 사진 막 걸려 있고 같이 밥 먹는다 그러면 살짝 부럽다 그래요. 아, 너무 부러워요. 사실 쌤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아빠랑 살았어. 엄마랑 같이 안 살고.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.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. 엄마이기 전에 여자고 아빠이기 전에 남자니까 그 두 분의 일인데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조금 힘들어하니까 아마 평소에는 괜찮다가 한두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. 남들은 다 엄마 밥 먹고 엄마가 다려주는 교복 입고 학교 가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하지? 약간 그런 생각? 정훈이도 딱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지, 자녀들은 뭐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.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